사주 편람을 지금 책을 사주 명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주가 있어서 하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시 출처는 지금 이일로 선생님 책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출처가 되는데, 우리가 그 감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먼저 공부하신 분들의 그 학습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로 한번 복습을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주 명도 편남을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일주 신묘년 아 신묘 신묘일주에 갑오월 오로 시작되고 여기에 갑이 된다는 거죠. 갑오. 만약에 또 뭐가 있어요? 병오, 갑병, 무오, 경오, 이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순서대로 제가 하겠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신묘에 5월에 그 다음에 갑오.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갑오 다음에는 병오가 나오겠죠. 그 뒤에는 무오가 오겠죠. 그 다음에 경오가 오고 이모가 오. 이 순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이네 글자만 갖고 저희들이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조가 되냐면 신축년 갑오월 신묘월 계사. 이 권명이니까 여자분이니까 신금 음으로 시작됐으니까 약 순행하겠죠. 을묘진 이렇게 을병정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오미신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뽑아놨어요. 명식을 뽑아놨는데, 자, 풀이를 보면 이제 이번에 주로 이제 부부 관계를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자, 61년생 중년 부인의 사주다. 기해운이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기해운 을유년에 이혼을 하고, 2005년도가 이제 을유년,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기해운 병술년에 병원장과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돈을 불리려다가 아파트를 날리고 5억 원을 사기당하여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재물과 부부관계를 명리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할 부분이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명리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지 우리 후학자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공부할 겸 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효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쭉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심리적인 이유로 재물에 부침이 심한 팔자이다. 재물에 부침이 심한 팔자이다. 우리가 재물을 보면 지금 신묘일주가 묘리 재성이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편재죠. 요거는 정재죠. 자, 이 갑목이 묘래 묘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없잖아요. 돈은 있는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있는 팔자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재물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고, 묘 지지에 있는 재물은 숨겨져 있는 재물,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 우리 갑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신금과 신금이 뭐야? 서로 다투겠죠. 뭐죠? 비견이 내 재물을 나누어 갖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만 차지해야 되는데 내 재물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지 않다. 또는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경금이었다. 그럼 이거는 겁재잖아요. 겁재가 오는 경우는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할때뭐 조심해라? 동업을 조심해라. 확실하게. 저 같은 경우는 협의서, 협약서를 쓰고 뭐 공증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큰 돈인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절대 오류가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지에도 오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신강 시작을 할 때는 오화를 보면 5월 달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죠. 그다음에 또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강하지가 않아요. 신금을 생겨주고 있는 건이 비견 정도예요. 축토가 있어서 그나마 토생금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보면은 신약산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자, 등력 못 했어요. 그럼 지금 등력은 저는 50% 본다고 그랬죠. 득지 못 했어요. 예컨대 30%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견, 인비. 자, 인성은 뭐죠? 토죠. 그 다음에 비는 뭐죠? 신금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요거 20%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사주라고 볼 수는 없다. 신약 사주로 본다. 이렇게 감명을 한다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
자, 신약사주인데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 재성이나 관성이나 뭐가 전부 강해야 된다? 신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강해야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약한이기 때문에 재물이 그나마 또 비견하고 나누어 갔기 때문에 재물적으로서 그렇게 재물은 많지만 왜냐하면 묘가 있고 신이 갑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편은 아니지만 약하기 때문에 재다 신약사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심리적인 이유로 재물의 부침이 심하다.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재물의 부침이라는 건 뭐예요? 재물이 있다 없다, 재물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비견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수는 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봐가지고 어떻게 재물이 부침이 있나 없냐 이거를 판단하기 쉽지 않죠. 만약에 경금이라면 신금보다는 강하니까 재물을 컨트롤할 수 좋았겠죠. 만약에 경인이라든가 이제 경금은 묘가 오면 안 되겠죠. 인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편제를 깔고 있고 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온다 해도 신금보다는 경금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물 컨트롤 능력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부침이 없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일주 자체를 보면 일지 재성궁에 재성이 있어 저항하다. 자, 재성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저항한다. 강하다는 얘기죠. 재성이 세력 있어. 자, 갑목도 있죠. 세력 있어. 감성적이고 치밀하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자, 이건 우리가 사주 볼때 많도록 이야기하죠. 자,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다는 보다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재물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다? 실속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다. 또는 뭐다? 계산적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감성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치밀은 할수 있죠. 재물을 잘 다루려면 치밀하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신금이 가지고 있는 겁재적 속성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명리학을 책을 보면서 처음 접했던 이야기 같아요. 신금이 겁재적 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본 말 같아요. 그래서 이 신금은 겁재적 속성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경금은 원석이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정화를 오면 신금은 좋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용광로가 와서 녹여버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화가 필요한 거는 경금이에요. 원석을 녹여서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이제 다듬어져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남들의 눈에 잘 띄고 하기 때문에 겁탈을 당하거나 겁재를 당할 속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뭐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 신금이 겁재적 속성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뭐다 격렬함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있어서 재물에 부침이 심하다 이렇게 풀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이 재물이 부침이 심하다 심한 팔자인가라고 했을 때 비견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 신금의 겁재적 성격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하겠죠. 자, 두 번째 구조적으로 큰 부자가 될 팔자는 아니다. 자, 구조적으로 큰 부자가 될 팔자는 아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명리에서 부귀를 논할 때, 부와 귀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배득정화. 오행이 골고루 있고 그 다음에 중화가 잘 이루어야 된다. 배득증화와 팔자에 병이 있는 경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용신이 있는지 약이 있는지 이것이 유력한지 여부다. 그래서 팔자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야 부귀를 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중화도 잘돼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조우용신이라든가 억부용신 다 마찬가지로 배득증화거든 이게. 이게 잘 짜여져 있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병이 있으면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냐. 이런 게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부귀를 논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지가 뭐냐면 사오미. 사오. 뭐죠? 화죠. 약해요. 신금이. 관살국으로 신약하다. 그다음에 묘도 자기 힘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재성이니까. 그래서 약하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힘을 주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 요거는 뭐냐면 비견이고 요거는 인성이라고 그랬죠. 자, 이 경우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가지고 기토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저열함을 해결하고 일간을 도와줘야 하는데 기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갑기압토로 갑목이 끌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기토가 투출되지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화가 강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조우용신호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개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수가 이거를 식혀줄 만큼 강하냐? 5월은 뭐예요? 4, 5미 띠약볕의 여름이에요. 강한 해가 내리쬐었을 때는 물이 좀큰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금을 윤택하게 할 임수가 필요하지만 기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갑자기 또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운에서 기토가 와도 월간 감목이 있어서 기반이 된다. 다음에 임수 대신에 꽁 대신 닭인 개수를 보는데 개수의 형편도 좋지 않다. 자, 개수가 어디에 앉았어요? 만약 개수가 뭐 이게 뭐죠? 뭐 유금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금생수도 되겠지만 사에 앉았기 때문에 뭐야? 수국화 돼버리지. 아니 화에서 수가 어떻게 증발돼 버리잖아요. 개수는 물이 약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개라든가 뭐그뭐 구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슬 이런 거기 때문에 약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화에 의해서 증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와 절지에 개사절인가요? 개사절 십이운성에 보면은 나오겠죠? 개사절 개사태입니다. 원래는 12운성 우리 이야기할 때는 개사태예요. 절지는 아니에요. 절지는 개오절인데 사한데 절지라고 했으니까 별로 도움이 없다는 얘기로 보면 될까요? 12운성을 굳이 말한다면 사화의 개수 밑에 사화는 태다. 그 다음에 오화가 절지다. 그렇게 보면 돼요. 개사태 앉아있고 자 경금의 도움도 없다. 금생수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중화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용신도 무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귀가 온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성이 이렇게 지지에도 있고 묘도 있고 감목이 있다고 해서 그냥 부자가 바로 된다. 이렇게 보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흐름이 남편보다 애인에게 집중된다. 자, 신약에, 자, 아까 신약이라고 했죠? 관살 혼잡. 자, 이 신금 밑에게는 5가 뭐예요? 4, 5. 그러니까 이거는, 살이죠? 4는 뭐죠? 관이죠? 관살이 혼잡이지만 남편궁인 월지. 얘가 지금 남편궁에 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 자리에 남편하고 비슷한 살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서 관성이에요? 7살인데? 어쨌든 7살 맞죠? 사 우리가 자, 오 체는 양이에요. 근데 쓰임은 음이죠. 그 다음에 좌우충, 그 다음에 사, 해사, 좌우충, 사해충. 그러면은 이게 체는 양이고 영은 음이잖아요. 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양이니까 이게 음이고 음이 되잖아. 이거 음이 되잖아. 이게 양이 되고. 이거 사가 양이니까 정관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어쨌든 관성이 있어서 조용하다. 여기에 이제 남편 자리에 오화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따라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묘일주의 갑오는 공망이다. 우리가 이제 공망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신묘일주는 공망을 어떻게 찾아요? 신묘. 자, 묘는 신과 경금과 신금은 어떻게 된다? 삼합의 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묘이기 때문에 해, 묘, 미, 해, 묘, 미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묘의 후글자니까 이 말이에요. 자, 미자죠. 근데 이게 뭐죠? 신금이 음간이기 때문에 역순이죠. 그래서 오와 미두 글자가 뭐다? 공망이에요. 그래서 이 오가 공망을 맞았다는 거죠. 신묘일주에게 오가 공망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떨어진다. 남편 자리에 남편이 있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묘일주에는 오화가 공망이어서 남편 자리가 어떻게 다 공망 맞았다. 남편 자리가 공망 맞았다는 건 뭐예요? 남편하고 독수궁 만다는 거니까 독수궁 만다는 건뭐 말해요?
독수공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정이 살갑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뜻으로 결합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C에 있는 사와 A는 같은 순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순 있잖아요. 그래서 자, 신묘, 임진, 계사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공망이 뭐예요? 4, 5, 미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4, 5, 미. 자, 그런데 이 신묘와 계사가 어떻게 해요? 신묘와 계사가 같은 순에 있다는 거죠. 순에 같은 순에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다. 이것도 제가 공감하기 좀 힘들어요. 그냥 순서 배열에서 그런 거지 같은 순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 같은 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서로 친해요? 어떤 친해야 된다고 하는 자연법적인 아니면은 뭐 논리적인 그런 게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를 또 이렇게 배운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순에 있어서 친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아까 이 오화 자리 이 관이지만 남편 자리지만 오화가 신묘일주에게는 오미가 공망이기 때문에 남편 자리가 뭐죠? 월지가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독수공방에서 친밀도 떨어진다 아니면은 뭐 외롭다 이거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거는 명리적으로 공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화가 이렇게 같은 순에 있기 때문에 신묘 임진 계사 같은 순에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있다. 공감은 안 되지만 이렇게도 보신 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참고할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일제와 시주는 어떻게 하냐면 신 경신 임계 이렇게 가죠. 신 임계 그 다음에 묘진사 이렇게 쭉 순서대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순이 되고 아까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순이기 때문에 쭉 같은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천간과 지지가 상순이 되고 일간이 시지로 진입하면 월지오가 공망이 된다. 자, 일간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가든 안 가든 이게 공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묘 입장에서는 자 남편 자리 오화가 공망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친밀감을 느낀다. 지금 남편한테는 뭐다? 쓸쓸함을 느끼고 애인한테는 마음의 안정을 얻는 마음의 흡족함을 얻는다. 그럼 당연히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애인한테 가겠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이 시지로 진입하면 월지오가 공망이 된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편과는 불화하고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들어본 말이 있어서 뭐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못 들어본 말도 있고 과연 이 못 들어본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병술년 아까 기해대운의 병술년에 이제 바람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병술년이잖아요. 병술과 신묘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병술년에 운세가 흉하다. 태세라는 것은 1년짜리 운이에요. 그러니까 태세 병술은 일지와 병신합을해요. 병신합을하고 천간합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도 뭐다? 지지가 묘술합이다. 그럼 뭐예요? 일주가 천간과 지지가 그러니까 일주가 그 해와 합을 한다. 근데 꼭 그때 애인이 들어오나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다. 그러면 뭐야?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면 뭐야? 천간 합은 뭐죠? 우리가 겉궁합이 끝내준다. 잘 통한다. 그 다음에 지지합. 지지합은 뭐죠? 지지합은 속궁합이 좋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하면 겉궁합 뜻도 잘 통하고 의기투합도 잘 되고 밖으로 봤을 때 그냥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지가 합을 하면 지지는 뭐예요? 안 보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안 보이는 건 뭐예요? 부부간에 부부 문제는 부부만 아는 거 아니야. 그 속궁합이 정말 좋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일주가 오랜만에 막 쓰니까 잘 이게 잘 글자가 자 병신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저와 맞는 일주로만 봤을 때 일간으로만 봤을 때 저랑 맞는 어떤 여자를 고른다면 병신합이겠죠. 신금에다가 사신합수잖아요. 사. 뭐 신살수가 신살주를 만나면 통하나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신사 이 병수는 연이에요. 연. 그러니까 마음이 연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는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좋은 걸 느끼겠지만 논리적으로 그 연이라고 하는 게꼭그 여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설명에 의하면 태세인 병술은 일지와 천지합이 된다. 따라서 남과 어울려서 모사를 꾸미거나 연애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뭔가 동하기 때문에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뭔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꼭 연애냐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좀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병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병술이 오고 그러면은 인오술 화 관살국을 이뤄요. 오와 술이 합쳐지죠. 인오술 화국을 이루죠. 그래서 또는 묘술 합을 하죠. 그래서 화가 오면은 지금 화가 너무 강해지고 신금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본인을 극하는 게더 많아져.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고요. 저는 관살을 만약에 이제 관살은 우리가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뭐죠? 직장도 되고 남자도 되고 그렇죠? 남자는 이제 직장을 본다고 하는 거죠. 명예나 이런 거. 그런데 이거를 이제 관사를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사라는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받으면 내가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오술 화관살국을 만들기 때문에 기신운에 해당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나를 생해주거나 또는 임수가 와서 좀이 수국화해주고 뭐죠? 임수를 좀 드러나게 해주고 조율함을 풀어줄. 토와 수가 와야 되는데 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더 나를 극을 하고 더 내가 노골노골해지잖아요. 신금 입장에서는 빛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열에 의해서 내가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다듬어 놓은 저기 금반지 뜨거운 막 불에 가면 어떻게 해요? 흔적거리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게 썩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지금 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한번 우리가 이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찍었는데, 보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신금은 겁제적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연이 왔을 때, 남녀 관계가 아니었을 때, 연이 왔을 때도 내 마음이 동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뭔가 합을 하고 싶고 한다. 우리가 이제, 합이 많은 사주. 사주에 원국에 합이 많은 사주. 천간과 지지가 다 합을 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합이 많은 사주는 우리가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해픈 사주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정에 약한 사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쉽게 유혹에도 넘어가고 그렇다. 그래서 뭐 바람날 일도 많고 이렇게 사주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합이 많은 사주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합을 해야만 본인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색다른 이론도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금은 겁제적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똑같고 배득증과 이런 거는 다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통보감상 필요한 거 기토와 이 임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개수가 사지 태지 즉 절지에 앉아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다 이거 일반적 명리론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인에게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공망 이론을 갖고 접속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자 같은 순에 있기 때문에 좀 친밀감을 높다 이런 말든 또 이제 참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말이고요.
같은 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순이 자동적으로 논리되잖아요.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 자리가 공망이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서운해지고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연평술년의 운세가 흉하다가 오는 게, 저는 이게 좀좀 설득력이 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돌아가실까 말 건가, 제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안 돌아가신다, 13일 뒤에 돌아가실 것이다. 뭐냐면 그는 천과 지지가, 천간과 지지가 전부 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뒷걸음치다가 뭐 그냥 쥐 밟은 것처럼 맞췄어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다 극을 받으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주 약한사거나 환자, 진짜 위트위트한 사람은 그 천간과 지지가 충을 달때 받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냐, 충이라고 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내가 그걸 못 이겨내면, 내가 신약하고 그걸 못 이기면 내가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보는데, 여기 이제 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마음이 들뜬다,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술년에 나랑 합이 되는 해가 들어오면 뭔가 내가 굉장히 뭔가 마음이 들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쉽게 바람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풀어 쓰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 남녀 사이의 합이 아닌 1년짜리 태세라고 하잖아요. 그 1년짜리 그 운이 왔을 때 나와 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바람이 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볼 만한데, 힌트를 얻자면, 굳이 내가 뭔가 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자꾸 뭔가 마음이 들떠 있거나 허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뭔가 좀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새로운 내용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참고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우리만의 이제 그런 것들이, 비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고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